그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물음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18일 화요일 삶의 예배 읽기. 제목 참 포도나무. 본문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까미는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친구의 행복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께 친구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친구 될 자격조차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감사하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쁜 길로 간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망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유익했고 좋은 길로 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성김의 친구 삼을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금주의 암송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의 빚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 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물음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이제